존재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고, 인공지능이 그것들을 해석해서 사실상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리얼 월드와 사람이 돌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거나 기술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사실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센싱 데이터들이 전부 다 저기 있는 리시버를 통해서 모아지고 클라우드에 전송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특징적인 행동을 기계가 거의 완벽하게 정도 시뮬레이션할 가능성을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뇌과학적인 지식이 들어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이집트 벽화인데요. 소가 두 마리가 멍해를 지고 토르고 있죠. 개가 보이지 않는 창의성과 다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성은 그렇게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감수성을 기반으로 산업혁명하면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많이 배워왔는데 이 플랫폼 역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발전해오던 것들에 대해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좀 안정감이 좀 들었어요. 또 좀 덜 불안했던 것 같아요. 여러 인사들이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전달해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지 걱정을 하고 있기보다는 그냥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니까 띵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모호하잖아요. 네, 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뭐다라는 거에 대답을 찾은 것 같아요.